금화 속살이에서 만난 특별한 우리 맛이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끝난 이 시기며 평창의 감자밭은 수확하는 손길로 더욱 분주해지는데 이곳 마을 사람들 역시 감자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한가득 수확한 감자를 한 대 모은 뒤 가장 중요한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좋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동그란 거. 예, 모양이 예쁘잖아. 어우, 많이 썩었네. 볼품없이 썩어버린 감자. 하지만 이곳에선 썩은 감자도 음식이 됩니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먹고 썩은 건 썩은 거대로 먹을 수 있어요. 썩은 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썩은 것도 먹어야지 아까운데 버리면 안 되죠. 애쓰겨 농사 지가지고.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강원도에서는 썩은 감자를 물에 불려 말린 후 녹말가루로 만들어 음식을 해먹었다고 하는데요. 감자 썩힌 거는요 원래 이렇게 까매요. 또 찌면 더 까매지고. 아, 색이 점점 까매져요? 예예. 우선 썩감자 녹말에 뜨거운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들어주는데요. 썩감자 음식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와, 감자 냄새 좋다. 이 썩은 냄새. 옛날 물을 부으면 이렇게 좀 약간 냄새가 나요. 약간 썩은 듯한 이런 냄새가 나서 아마 저희들은 이게 익숙해졌는데 좀 요즘 젊은 사람 같은 사람들은 좀 썩었다고 썩은 내 난다고 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부드러워진 반죽을 밀대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펴주고 먹기 좋게 칼국수 면발로 잘라준 뒤 그냥 썩은 걸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뜨거운 찜 솥에 칼국수 면발을 넣고 다시 한번 쪄주는데요. 쫀득쫀득하면서도 찰기 넘치는 면발을 만들기 위함으로 이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로 다양하게 전해 내려온 감자 음식들. 썩감자를 이용한 이 지역의 또 다른 향토 음식은 감자 송편인데요. 감자에 콩을 넣어주면 감자의 부족한 단백질이 보완되고 식감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시주와서 어머니가 해준 게 이 음식이다. 그래? 어. 나를 어머니를 생각해라. 이제 송편을 찜솥에 넣고 겉과 속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쪄주면 담백한 썩감자 송편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있습니다. 소금과 들기름을 이용해 다 만들어진 썩감자 송편을 버무려주는데요. 들기름은 음식이 빨리 마르는 것을 막아주면서 방부제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소금하고 들기름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묻혀주면 간이 더 잘 맞아서 맛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감자 밥상. 후루룩 맛있는 소리와 함께 썩감자 콩국수를 먹어보는데요. 부드러운 콩이 소소하게 씹히는 썩감자 송편을 한가득 입에 넣으니 웃지 못할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직장열 처음 발령받아 와가지고 직원들이 그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는데 남자 직원 한 분이 이 새까만 거를 밥에 딱 넣어갖고 온 거야. 나를 먹으라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안 봤잖아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진짜 못 먹는 거를 나를 주는 거고 난 안 먹었거든. 근데 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안 먹냐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 그게 바로 썩감자 떡인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니까. 그때 그리 날 생각하고 줬는데 내가 안 먹은 거야. 감자와 함께 옛 추억까지도 함께 읽어온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감자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감자의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발길 따라 찾아간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대화면 문화마을.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소리와 함께 반갑게 감자전부터 구워주시는데요. 그런데 감자전 위에 뚜껑을 덮고선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뚜껑 왜 닫으시는 거예요? 아, 위에 감자가요 녹말이 있어서 하얗게 되거든요. 안 덮으면. 뚜껑을 덮지 않고 지져낼 경우
감자 녹말이 올라와 맛이 떨어지고 모양도 볼품없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강원도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